한 번에 길게 복장 똑같으면 오늘 하루에 다 찍는데 나눠서 올려드리려고 복장은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한 번에 너무 길면은 자꾸 너무 길다고 얘기가 나와서 좀 쪼개서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니, 올해죠, 올해. 2019년도에 체리 품평회를 지역별로 맥지 얘기했습니다. 예, 지역별로. 지역별로 했어요. 근데 어느 지역을 가니까 체리가 맛이 없대요. 체리가 맛이 없대요. 아무 맛이 없대. 그냥 밍밍하대요. 체리가 밍밍하대. 먹었는데, 아, 이거 단맛도 없고. 아무 맛이 없어. 신맛만 좀 있고. 자, 이거 왜 체리가 맛이 없는지 아마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모 지역에서 품평을 했는데 체리가 정말 맛이 없더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산도 탓입니다, 산도. 아니, 산도. 산도랑 안 한다겠죠, pH. 자, 거기는 pH가 정말 오래 그런 집들은 정말 위험해요. pH가 6 정도 될 겁니다, 6. 예, 6 정도 될 거예요, pH가. pH가 6이면은 신맛이 강합니다, 신맛이. 신맛이 강해요. 외국,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터키 쪽이나 헝가리 쪽에서 나온 품종들, 러시아에서 만든 품종들, 그 다음에 새로 만든 품종들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그 유럽 쪽 품종들이 약간 신맛이 강해요. 신맛이 강해. 신맛이 강한 이유가 러시아에서 가서 먹으면 신맛이 없는데, 터키 가서 먹으면 신맛이 없는데, 맛있는데, 겁나 맛있는데, 우리나라 와서 먹으니까 신맛이 강해. 야, 이거 잘못됐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농사를 잘못 줘서 그런 거예요. 농사를 이 pH를 안 맞춰줘. pH를 6에다 재배하면 신맛이 강한데, 당연히 시지. 달고 얼마나 맛있는 거를 pH를 7.5, 8.0으로 맞췄을 때는 단맛만 나, 신맛이 없어. 열매가 단맛이 강해집니다, 훨씬 더. 근데 우리가 이거 먹으면서, 야, 그거는, 야, 품종은 정말 괜찮은데, 신맛이 강해. 신맛이 강해서 이거 베렸어. 이건 안 돼. 야, 이거 씹지 마. 품종은요, 체리 품종은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체리 품종은 솔직히 만들어서 주민들이, 농가들이 심을 때는요, 다 쓸만하기 하니까 심는 거예요. 쓸만하니까. 재배자가 잘못 재배해서, 재배자가 pH를 못 맞춰서 맛이 없다. 맛이 없습니다. 신맛이 강해져요. pH가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도요, 5.5에서 6.5인데요. 이게 산미를 맞추기 위해서, 산미. 산미 41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41이 가장 맛있다. 이거 41 정도 맞추려고 이 정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옆 동네는요, 8.2에서 사과를 재배하시는 분이 있어요. 8.2. 엄청 달고 맛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것보다 더 달어. 아, 그래서 깜짝 놀랐시오. 그래서 가서 내가 물어봤시오. 이거 토양 pH가 어떻게 되냐고. 8.1이에요. 우와! 빨리 뽑으세요. 사과 다 뽑고 체리 심읍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 실험으로 그래서 한 10주 정도를 심어보겠대. 그러면 10주를 심어보고 잘 되면은 한번 갱신을 고려해보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pH가 중요합니다. pH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도가 더 높아요. 당도가. 단맛이 더 강해진다, 이거, 단맛이. 산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사과는 산미 때문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산미. 산미 때문에. 산미 때문에 이렇게 맞추는 거고, 단맛이 강한 거는 pH가 높아야 돼요, pH가.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신맛이 더 강하고 맛이 없어집니다. 아무 맛이 안 나요. 요런 거를 우리가 솔직히,
뭐 교육기관들, 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사실 이런 걸 진작 해줬어야 돼요. 내가 이거 또 이렇게 막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 저놈 또라이 같은 놈 얘기 나올 겁니다. 예. 이거 이 DH 이거는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버먼트대 토양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대학입니다. 토양학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러시아나 터키, 헝가리 쪽에 토양학 전문 대학들, 그 다음에 기센대 토양학 전문 대학, 구글 찍으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 다 나와요. 단, 그냥 체리가 아니고, CHE, 이 체리가 아니고, 스위트 체리로 찾아요. 스위트 체리로 찾아요. 스위트 체리로 찾아야 되는데, 왜 스위트 체리 안 찾고 그냥 체리만 찍어? 그냥 체리만 찍으면 6에서 6.5가 맞아. 왜냐? 상과 체리이기 때문에, 체리는. 우리가 따먹는 체리는 스위트 체리예요, 스위트 체리. 스위트 체리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체리로만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6에서 6.5가 딱 나와요. 구글 딱 찍으면. 체리, 봐봐요. 체리, 소일 딱 치면요. 소일, pH, 찍어봐. SOIL, pH. 이렇게 딱 찍으면요. 체리 찍고 딱 찍으면요. 무조건 6에서 6.5 나와. 바로 딱 뜹니다. 근데, 스위트 체리, 소일, pH 치면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전혀 다르게. 우리는 체리만 공부했어. 스위트 체리를 심어놓고 스위트 체리 공부하는 게 아니고 상과 체리를 공부했다는 얘기야. 상과 체리.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균핵병위원회 뭐 열렸다가 다 떨어지네, 뭐 전문의가 오네, 뭐 잘 안 크네, 병이 왔네, 뭐 갑자기 까매라고 죽네, 나무가 이유 없이 죽네, 이런 이유가요. 전부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체리로만 공부해서. 아, 참 안타까운 게 체리가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 정말 체리를 잘 심어가지고 지금 1000헥타가 넘어요. 전국적으로 심은 게 1000헥타가 넘는데 이 1000헥타 넘는 분들이 제대로 수확하시는 분이 정말 정말 몇 사람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지금 수확하시는 분들은 일본종. 일본종이고, 일본종은 그나마 견뎌요. 6에서 6.5도 견딥니다. 근데, 미국종 여러분들, 미국, 유럽종이죠. 유럽종. 미국종은 까만색, 흑자색 체리, 검은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거는요, 요거는 안 돼. 왜 안 되냐?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나무가 죽지? 왜 나무가 죽지? pH.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거 정말 안 맞춰주면요 체리 무조건 실패합니다.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체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토양산도. 토양산도 이 pH란 얘기예요. 품종 뭐 대목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먼저 맞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목 찾고 품종 찾고 해야 된다 이게요. 너무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그동안 우리가 체리 분야에 대해서 너무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엉뚱한 방향으로 하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저도 이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6에서 6.5. 야, 이게 좋다더라. 이 버먼트 대 이 새끼들이 그럼 진작에 좀 알려주지. 얘네들도 그렇고, 기센대도 그렇고. 왜 우리는 pH를 생각 안 했어? 왜 걔네들은 당연하지? 일단, 오늘은 이 분야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